제가 저 집에서 그날 저 방송실 나왔을 때 있잖아요. 승기오빠랑 그때 금배지 받아갔잖아요. 권총이 붙은 거. 맞아. 근데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. 에? 진짜로. 그래서 그 배지 가져왔어요? 배지 가져왔어요. 와. 총에 붙은 그 금딱지만 떼간 거예요. 와. 아니 어떻게 금딱지를 알지? 런닝맨 팬인가 보다. 아, 런닝맨 봤겠지. 조심해야 돼. 그래서 오늘 꼭 따가야, 따가야 되는구나. 그래 오늘 좀 금을 따가라.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여신. 그래서 네가 여신이란 얘기지. 어 근데 저 팀 진짜 조용하겠다. 어디? 우리 앞에. 어떡해요. 저 팀 어떻게 해야 돼? 뭘 어떻게 조용한 채로 가는 거야. 열심히 우리 머리 써서 오늘 1등 해야 돼. 안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니도 분장 맞아. 예능 처음 나와서 분장 맞는 것 좀 너무 슬픈 일이잖아. 그 남자만 때리죠. 어. 아이고. 근데 확실히 곤장 맞으면 추억은 될 거야. 추억은 될 거야. 아 예능이 이런 것이구나. 드라이브 할 때 원래 음악 꼭 틀어놔야 되는데. 노래 부르자. 어떤 노래 부를까? 랩이요. 먼저 해. All eyes on me. 예. 난 다른 영혼을 진짜? 자유롭지. 다른 언니들은 느껴내게 자격지심. 질문을 상대할게 질린 말이 없지. 잘하죠. 돌았는 게 아니라. 아니. 너무 진지하니까. 야 너무 진지하니까. 제 스윙을 이렇게 맞는다니까요. 안 맞아. 왜 이런 거 이래야 돼?